우리가 지금이야 뭐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초순까지 관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구가 온난화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7, 8년 전만 해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은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깊은 산 속에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가도 많이 안 내줄 뿐더러 4개월, 5개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텔업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호텔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이거 한국에서 뭐 10만 원이면 될 거, 여기는 4, 50만 원 호가합니다. 또 물가가 원래 비싼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여기 호텔 와서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뭘 빌리냐? 아까 많이 봤던 것처럼 캠핑카를 빌립니다. 그래서 캠핑카 정박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랑 휴가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한 곳에 이런 곳에 열흘 있어요. 한국 사람들 못 있어요. 답답해서.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런 곳에 물이 있으면은 한 곳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정박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냥 물가 보면서 책 읽고 하는 게 휴가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뭐 열흘 정도 이렇게 캠핑카 촌이잖아요. 지금 사람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물 보면서 휴가를 이렇게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기름이 나는 나라지만은 세금을 많이 붙입니다. 기름에도. 왜냐? 환경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자국에서 다 빵빵하게 이제 기름 다 넣어오죠. 그리고 워낙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먹을 것들 전부 다 캠핑카에 실고 와요. 그래서 막상 와서 돈 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킹비라든가 오물세 그리고 전기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충전비 요 정도밖에는 쓰고 가지 않죠. 그 대신에 이제 크루즈선들이 많이 들어와요. 피오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루즈들이 들어오는데 크루즈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500이라고 해서 이 크루즈 가야지 그러면 플러스 500 더 써야 돼요. 왜냐? 관광은 또 모든 게 옵션 투어거든요. 그런데 이런 크루즈에서 하는 옵션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뭐 체아가 100유로에서 200유로, 300유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려서 기항지 관광이란 걸 해야 돼. 아니면 배에서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배에서 뭐 하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크루즈 타고 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또 벌어들인 수익이 많죠. 근데 생각보다 들어오는 관광객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오는 관광객들은 무조건 돈을 써야 돼요. 왜냐? 여기 겨울에 스키 타러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의 질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는 눈에 수분기가 많아서 바로 얼어버리지만 노르웨이 눈은 밀가루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눈의 질이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스키 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노르웨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르웨이 쪽으로 스키를 많이 타러 옵니다. 그리고 또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하면은 오로라가 있어요. 뭐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저쪽에 그 핀란드라든가 또 아이슬란드 이런 데도 있는 게 바로 오로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오로라를 보러 트럼세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후띠루띠라는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트럼세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오로라 빌리지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로라 보고 배 타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북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값이 좀 비싸요. 그 대신에 뭐 배에서 마음대로 어느 식당을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뭐 그 배를 이제 한 10일 정도 탄다 그러면 배값만 대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야 될 정도로 이제 배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내리면 또 기항지 관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르키네스 가게 되면은 또 그 슬로기 끄는 썰매라든가 아니면은 개썰매가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도 보고 또 개썰매도 타고 그리고 이 오로라가 정말 잘 출발할 때는 내가 배를 타고 갈 때도 오로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야라고 해서 그냥 우울할 때도 있지만은 계속 그 어두운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갑자기 오로라가 막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분은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노르웨이에서 키르키네스 갔다가 그쪽에서 또 넘어가게 되면은 핀란드 쪽으로 가거든요. 라플란타에서 거기 70도에서 산타마을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에 투어를 오죠. 그래서 우리 손님들도 이제 지금 뭐 가을이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겨울에 한번 꼭 가보세요. 이 노르웨이. 그래서 노르웨이 올 때는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핫팩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핫팩 가지고 오시면 몸에 한 10개, 20개 붙이잖아요. 더워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추워서 벌벌벌 떠는데 저희는 핫팩 붙이고 막, 어우, 따뜻하다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좀 한 가지 꽃이면 그걸 되게 좋아해서 오로라에 좀 미쳤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오로라 보러 가거든요. 올해도 이제 저도 예약을 해놨어요. 11월 22일 날 오로라 캠프를 갑니다. 2주 동안 그 후트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한번 봤어요. 3년 전에 봤을 때 너무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서 저 올 겨울에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게 되면은 한번 겨울에 꼭 와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정말 진정한 북구.